남편하고 사이가 돈독하세요? 아니요. 사주를 받았는데 사주가 만만치가 않고 성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보여지는 거칠이하고 사주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사주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중심 없는 년은 활량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활량기가 많아야 되고 또 조상의 가물이 되게 센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복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인생의 기복 많으세요? 많았죠. 네, 많았죠. 기복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역마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없더라도 무언가 내가 변화를 자꾸 줘야 되고 뭔가 자꾸 깨알라 그러고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정신적으로 내가 우라증이 나거나 답답증이 나가지고 뭔가를 자꾸 시도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막 밝고 막 상냥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한테 호감형은 또 아니야.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근데 사주는 또 뭐가 그랬냐면 기능 기술로 풀어먹든지 사람이나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는 장사꾼이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근데 사람 자체가 호감형이 아니고 사람한테 무슨 뭐 입에 뭐 혀처럼 막 이렇게 말재주가 화려한 분도 아니고. 그러니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크게 재미본 일은 없겠다. 엄마가 마주 앉아 있을 때 서방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한 서방을 바라볼 것 같으면 있으나 마나한 서방이야. 그리고 슬아의 아들을 둘 것 같으면 차라리 아들이 나한테는 서방처럼 나를 중심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들이 당신이 없고 한 서방을 바라본다고 하면 매일 살아도 나는 일찍이 갱년기가 온 것처럼 항상 외롭고 헛헛하고 무엇 하나 즐거움을 이것도 안 즐겁고 저것도 안 즐겁고 마냥 우울감에 빠져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주 안에는 한량기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 서방을 두고 살든지 아니면 수십 번 뭐 이혼을 하면서 살든지. 근데 우리 엄마는 성격이 또 그렇게도 못돼 보여. 그러니 많이 외로울 거다. 너만 아는 고통 속에 네가 갇혀 살겠구나. 지금 나한테 온 이 시점에 볼 것 같으면은 문서의 변화인데 무엇을 하든지 이사를 꾀하든지 영업을 꾀하든지 무조건 옮겨야 되는 수다. 무조건 옮겨야 되는 수다. 엄마 뭐? 문서 뭐? 그 가게. 가게? 예. 가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가게는? 가게는 저기 경산에 있죠. 현재 가게는 경산에 있고. 예. 그럼 그 가게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놨죠. 내놨는데 그래도 어느 방향에 가서 얻으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그 가게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가게를 정리를 하려면 지금 시국도 안 좋지만 엄마 자체가 시국 때문이 아니라 엄마 자체가 우선은 그 가게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이요. 2년이 됐으면 지금 닭띠기 때문에 내가 날삼재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날삼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진이란 해운년까지 있었으니 나는 손해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어설프게 그냥 내가 원금 찾아 나올 생각을 한다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큰 손해를 안아야지만 그 가게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고 굳이 올해 그거를 정리하고 새로이 딴 데로 갈 것 같으면 남쪽으로는 절대 내가 있는 가게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따진다면 정남쪽은 절대로 안 되는 올해 움직이신다면 이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방향은 올해 안에 움직이실 것 같을 때 절대 정방향 정남쪽 방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정남이 아니라 동남이라든가 서남으로 치우치셔야 된다라는 거야. 동남간 서남간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남간 또는 서남간으로 그러면 그 원점은 누구를 찾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가게 자리에서 가게를 옮기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